키워드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주투데이의 김재훈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이 키워드 뉴스 시간은 저희 라디오 제주시대와 제주투데이 기자들이 함께 꾸며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이는 라디오로도 영상을 제작해서 방송 다음날 저희 제주 MBC 라디오 제주시대 홈페이지 그리고 또 제주투데이에도 함께 싣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영상을 싣다 보니까 김재훈 기자의 안경이 또 바뀌기도 했습니다. 네네. 유튜브 의식해서 네, 그렇습니다.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오늘의 키워드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4.3 희생자 배보상 어떻게? 입니다. 예. 오늘 관련된 뉴스들이 나오던데 확정안이 나온 건가요? 네, 정부의 예산안이 지금 나왔는데요. 예. 제주 4.3 특별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4.3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 추진되고 있는데요. 예. 배보상을 위한 정부의 예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심의와 표결을 통과하면 예. 배보상 예산안이 확정되게 됩니다. 순조롭게 왔던 것은 아니고, 그동안 논란도 꽤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정부가 4.3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4.3 희생자 유족회와 그리고 4.3 관련 단체 등으로부터 큰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예. 희생된 당시의 나이에 따라서 혹은 뭐 직업에 따라서 배보상 금액을 결정한다는 것이 사실 도민정서에는 부합이 안 됐던 부분이었죠. 네, 민사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 많이 고려되는데요. 예. 나이, 학력, 직업에 따른 어떤 계산을 통한 차등 지급. 이 문제 단순화해서 말하면 예. 생존했다면 얼마나 돈을 모았을 것이냐 이걸 기준으로 삼는 겁니다. 호프만 방식 계산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계산법은 희생자가 생존 시에 벌어들였을 것이라 예상되는 그 총수입에서 중간지자를 공제한 것을 배상액으로 하는데요. 예. 연평균 근로소득에서 본인의 생활비, 소득세 등을 공제한 액수에 본인의 근로 가능 연수를 곱해서 이 총수입을 산출하는 건데요. 정부가 이 호프만 방식 계산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예.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크게 일었습니다. 전 가끔 교통사고 관련된 소송에서 이런 계산법이 등장하는 걸본 적은 있습니다만은, 근데 이게 교통사고가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당시, 그러면은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두 가지 부분 생각을 해보죠. 먼저, 당시의 직업 등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까? 네, 배보상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한다면 예. 그런 경우 직업이나 수입 등에 대한 또 조사가 또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희생자들 상당히 많습니다. 예. 네, 결국에는 이4.3 유족이 희생자가 생존 당시에 얼마나 소득을 올렸었는지 그런 부분까지 제시해야 하는 그런 예.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지적 나오고 있고요. 예. 또 직업 등 입증 자료도 또 필요하게 되는 상황,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고 그런 예. 과정에서 논란 또 충분히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예. 이걸 어떻게 지금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데 이걸 정확히 또 산정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그런 지적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통사고가 아닌데 네네. 국가 폭력으로 인한 희생인데 여기에 목숨값을 다르게 매긴다. 당시 나이나 직업에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부적절하다는 여론도 많았죠. 네, 그렇습니다. 그 여론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할 텐데요. 가령 당시에 토골대에서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제주말로 물레기들 예. 목숨 잃기도 했거든요. 그렇죠. 그 아이들의 목숨과 숱하게 죽어간 청년들, 노인들에 대해서 이 배보상금을 차등 지급하게 되면 애초 배보상을 하기로 한그 목적이 훼손된다는 점, 그 예. 점이 차등 지급을 반대하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로 할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배보상의 목적이라는 것이 당시 정부가 이들을 죽음으로 내몬 책임이 있는 그 정부의 폭력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정부에게 예. 책임을 지게 할수 있는 방법, 사실 마땅치는 않거든요. 그렇죠. 국가를 구속시킬 수도 없는 당시 노릇이고요. 책임자들은 다 돌아가셨고. 네. 4.3 당시 수많은 제주도민을 죽음으로 내몰았는데, 예. 국가가 한 개인이라고 본다면 배보상금으로 이게 충분한가? 그런 의문이 듭니다. 형량이 상당할 텐데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4.3 희생자에 대한 정부의 배보상금 지급은 현재 법적으로 그리고 사회에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결정된 조치지 않습니까? 예. 4.3 유족과 시민단체들이 차등 지급에 반대한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정부가 국가폭력에 대해 책임을 지는 행위가 필요한 것이지 배보상금 자체에 있는 건 아니다. 근데 다만 예. 이 법적으로 가능한 조치들 찾아봤을 때 이 배보상금이 나온 것이다. 그런 예. 얘기겠죠. 자, 뭐 이번에 배보상 예산안은 잡혔던데 그 규모나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알려진 바가 없어서 네. 아, 배보상 규모와 방식이 어떤 식으로 이어질 것이냐 이 부분 관심사입니다. 특히 제주 4.3과 때려야 뗄 수 없는 역사적 사건이 있는데요. 바로 여순 사건이죠. 그렇죠. 네, 여순 사건에 대해 짧게 말씀드리자면 제주 4.3 진압을 목적으로 여수 지역의 군인들을 파견하려 하니까 군인들이 동족 상잔의 제주도 출동 명령을 반대한다면서 군사 반란을 예. 일으켰습니다. 그렇죠. 한 열흘이 안 돼서 진압이 되었고요. 이 사건으로 반란군에 의해서 약 150명 그리고 정부 측 토벌군에 의해서 2,500여 명이 살해당했다 그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군사 반란이 정부 진압군에 의해서 이렇게 진압되는 과정에서 또 민간인 예. 많이 죽었습니다. 4.3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사건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도 역시 사건이란 말이 붙어 있습니다. 여순에도 네. 그러니까 여순 사건의 유족들은 특별법을 만들어서 진상 규명해달라 오랜 시간 요구를 해오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국가폭력, 과거사로 큰 갈등을 알았던 그런 지역들에서 우리 제주도의 이번 배보상 규모, 방식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지난해 여순사건특별법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이 여순사건을 비롯해서 여러 국가폭력으로 인해 희생된 이들에게 국가가 책임을 제대로 지는 그런 좌표가 되어야 한다. 아, 4.3의 사례가? 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3 희생자에 대한 국가 배보상을 제대로 실시해야 한다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부도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적인 문제들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 네네. 그래도 예산안이 나올 정도면 어느 정도의 밑그림은 그려졌다 이렇게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고는 있지는 않은데요. 예. 배보상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용역은 현재 마무리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예. 행정안전부가 지급 대상과 방식을 찾기 위해서 한국법제연구원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 예. 연구 용역을 맡겼는데요. 용역이 원래는 이달 말까지였습니다. 예예. 근데 최근 유족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도 거치는 중이고요. 예. 다음 달 추석 전에는 이 용역 최종 보고회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석 전에는? 네네. 제주도 의회에서도 이와 관련된 얘기가 나왔다면서요? 네. 지난 27일에 제주도의회에서 그런 얘기가 이와 관련된 얘기가 조금 오갔는데요. 예. 차등지급 논란과 관련해서 강민숙 예. 도의원이 제주도 관계자에게 질의를 했는데요. 제주도 그 윤진남 특별자치행정국장에게 질의를 했는데 이 윤 국장은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 대행이 행안부 측에 전화해서 예. 차등지급과 관련된 도민들의 여론을 전달했다 그렇게 말했고요. 그리고 또 행안부 장관이 다른 방향으로 검토하라고 해서 연구진이 그 다른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예. 윤진남 자치행정국장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초쯤 용역의 윤곽이 나오면 예. 유족회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 이 배보상 규모와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확인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셨듯이 우리 도민들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근현대사의 아픈 역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있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바로미터잖아요. 선례를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이번 예산안에는 보상금이 얼마나 잡혔습니까? 네, 오늘 그 나온 그 예산안에 예. 보상금 잡힌 예산이 그 1,810억 원입니다. 예. 어느 정도 규모냐?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가 확정한 2020년 기준 4.3 희생자 수가 14,532명이거든요. 예. 이거 단순히 그냥 보상금 액수에다가 예. 희생자 수를 나눠서 계산해보니까 예. 1,200만 원가량이 나왔습니다. 예. 이게 2022년도 정부 예산안에 포함된 것이고 그러니까 정부는 배보상금을 몇 차례에 걸쳐서 나누어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정확한 예산 규모를 정해서 이 3년에서 최대 5년에 걸쳐서 연차적으로 예. 제주 4.3 배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네, 정부가 내일 9월 1일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고요. 예. 상임위원회와 예결산 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본회의에 상정되면 이것이 이제 표결로 최종 결정됩니다. 예.
국회를 통과해야 된다고 하니까 조금 걱정은 됩니다. 네. 항상 거기서 많이 미뤄지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러면 예산안이 통과가 되면 내년에 배보상금 지급이 바로 이루어지게 됩니까? 아, 과제가 또 하나 남아 있습니다. 아, 이번에 진행되고 있는 용역 결과를 담은 그 제주 4.3 특별법 개정이 추가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인데요. 예. 오영훈 국회의원은 용역 결과가 나오면 배보상 내용을 담은 특별법 개정을 특별법 개정을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겠다 그런 입장을 예. 밝혔습니다. 오영훈 의원은 용역 결과에 따른 이 보상 금액과 지급 기정 그리고 절차 등을 담아서 4.3 특별법 보완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요. 예. 올해 내에 국회 처리가 목표라고 합니다. 예. 오랜 시간을 기다려왔기 때문에 말 그대로 올해가 가기 전에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긴 합니다만은 네. 좀 지켜봐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로 가보도록 하죠. 어디로 가는 비자림로입니다. 어디로 가는 비자림로? 네네. 방향은 정해져 있잖아요. 비자림로 동서 방향으로. 아닌가 딴 얘기인가요? 네,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예. 아,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모처럼 쿵짝이 잘 맞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 환경훼손 및 환경영향평가 관련 문제로 큰 논란이 일었던 비자림로 확보장 예. 공사를 제주도가 재개하려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재개할 계획이라 하는데 예. 제주도의회도 여기에 발 맞춰주고 있습니다. 보조를 맞춰주고 있는데요. 오늘 이창민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제주도의회 그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연 회의에 출석해서 예. 영산강 영산강 유역 환경청이 제시한 환경 문제 관련 보완 협의가 결과적으로 완료됐다고 그런 말을 했고요. 또 앞으로 잘 이런 보완 협의 잘 마무리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공사 재개를 하겠다 그런 예.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제주도와 도의회가 쿵짝이 잘 맞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서두에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제주도야 그 비자림로 확장 공사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해왔던 부분이었던 거고 도의회는 사실 뭐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나눠져 있긴 한데 고용호 의원이 최근에 대표 네. 발의한 결의안이 있습니다. 여기 관련해서도 논란이 일었죠? 네, 그렇습니다. 고용호 의원이 발의한 그 비자림로 확장 공사 촉구 결의안이죠. 네. 예. 이 결의안을 보고서 저도 조금 당황했는데요. 예. 네, 이런, 기자가 당황했습니까? 네네, 예. 이런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 전국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공공사업에 대해 분란과 갈등을 유발하는 반대단체의 조직적 활동에 대한 공동의 대책 마련을 제안한다. 예. 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민수건사업과 공공을 위한 공익사업에 대한 반대단체의 조직적 활동에 강력히 대응하여 예. 주민의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예. 굉장히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네요. 근데 그 갈등을 유발한 분란과 갈등을 유발하는 반대 단체의 조직적 활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걸 보니까 환경 운동하는 시민 단체를 겨냥한 말 같긴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 뭐 반대단체라고 표현했지만은 예. 결국은 이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 모임이나 예, 예. 그런 제주 지역 시민 단체들을 겨냥하고 있다 그렇게 예. 보는데요. 특히 첫 번째 내용에 조금 의아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전국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공공사업에 대해 분란과 갈등을 유발하는 반대단체의 조직적 활동에 대한 공동의 대책 마련을 제안한다. 이거 얘기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미니의 전당이라는 의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예, 예. 의아하다 그런 얘기들 많이 들리는데요. 정부와 행정, 정치인들이 야기하는 예. 그런 다양한 문제들 없지 않거든요. 예. 시민단체들이 그런 문제들을 발견하고 또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그런 경우 많습니다. 예. 그런데 결의안 내용을 보면 반대단체라고 표현하면서 예. 이 시민단체와 시민운동에 대해서 억압하는 대책을 마련하자. 그것을 심지어 제주도 내에서가 아니라 예. 전국의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에 예, 예.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예, 결연한 의지를 가진 결의안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전국 지방의회와 지방자치에다가 이걸 또 제안을 했다. 네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발언이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그런 결의안이라는 지적 제기됩니다. 예. 고용 의원은 비자림로 공사 반대 운동을 하는 시민들에 대한 불만 표출한 바 있었거든요. 예. 특히 지난번 제주 지역 정무부지사 인사청문회 때 예, 예. 제주 정무부지사 인사청문회 때 이 시민들을 이
시민들 그러니까 이 비자림로에서 그 공사 반대 운동을 하는 시민들 상대로 비위 소거를 내뱉어서 또 논란을 산 바도 있습니다. 아, 기억납니다. 사과도 했고요. 예. 근데 고용호 의원은 지금 이제 결의안을 발의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도 뭐 좀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비판도 많이 받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이 결의안 고용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43명의 도의원 중에서 25명이 공동 서명을 했습니다. 예. 내용을 읽어봤다면 이름을 같이 올릴 수 있었겠느냐 그런 지적도 나왔고요. 예. 서명한 의원들에 대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낙선운동을 하겠다 그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고용호 의원의 결의안에 대해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제주도의 사회 갈등을 해결해야 할 적극적인 주체인 제주도의 의원들이 사회 갈등의 해결 방법을 고작 반대 활동을 찍어 누르기로 화답했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그렇게 개탄을 했고요. 그러면서 또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라는 헌법적 국민 권리를 빼앗는 것이 도민을 위한 민의인가? 도대체 26명의 제주도 의원들은 민주주의의 대변인인가? 아니면 독재 시대의 잔재물인가? 라고 강력하게 따져물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야기를 넘겨서 그러면 오늘 뭐 이게 상임위에서 논의가 됐던데 통과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해당 상임위의 의원들이 보기에도 고용호 의원의 이 결의안 그대로 통과시키기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예. 다소 바뀌었습니다. 이 반대단체라는 명칭이 좀 빠졌고요. 전국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공공사업으로 발생하는 갈등에 대하여 요인과 상황을 공유하고 공동의 대책 마련에 협력할 것을 제안한다. 예. 이런 식으로 조금 완화되어서 수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 건설 촉구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이루어졌던 모양인 것 같은데 그러면 자 상임위에서는 이 촉구 결의안도 통과됐고 제주도는 또 관계자가 조속 추진 의사도 밝히면서 어떻게 보면 비자림로와 관련해서 그 방향은 잡혀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일단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 촉구 결의안이 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될지 지켜봐야겠는데요. 예. 제주 지역 정치인들이 사회에 참여하면서 목소리를 내는 시민들, 시민 단체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런 시각을 들여다본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사회적 참여도 이거 국민들의 시민들의 정치적 행위이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고 촉구도 될 수 있고요. 이런 문제 정치인들 좀 유심히 바라봐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결의안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데 문구 자체가 굉장히 처음에 세게 초안이 잡혀 있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분란과 갈등을 유발하는 반대단체의 조직적 활동에 대한 공동의 대책 마련을 제안한다. 예전에 그 해군기지 관련돼서 이야기할 때 많이 들었던 그런 문구 같기도 합니다만은. 네네. 강정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수많은 주민이 반대하고 이 도민 갈등이 발생한 것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아, 참 상임위 통과된 거니까 아직 본회의 통과된 거 아닙니다. 네, 그 부분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제주투데이의 김재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